그 다른 방부터 이제 바로 갈 거에 이어서. 그리고 저장하시고 우선 저장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얘는 2로 저장하세요. 2. 부셔 2로. 그 다음에 이제 컷 도출 있잖아요. 컷 도출 삭제해 주시고 스케치만 남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피처에 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 곡면 포장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곡면 포장. 자, 곡면 포장 보이시죠? 명령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잡으셔야 돼. 스케치가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럴 때는 플러스 키로 눌러주시고 스케치를 클릭하세요. 여기 그 피처 매니저 창에 있는 스케치 있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뜰 거예요 바로. 자, 블록이랑 오목이 있잖아요. 블록은 튀어나온 글자를 말하는 거고 오목은 들어가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블록 한번 해보시고 블록 하시고 도출 높이나 0.2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면 있잖아요. 면 면은 이 테이프 면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힐 거예요. 됐나요? 면은 2면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0.2, 그러니까 높이는 0.2 주시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가 0.2mm하고 튀어나왔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테이퍼 면하고 똑같은 곡면이 발생을 해요. 그 수평으로 잘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글자가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 곡면에 딱 달라붙게끔. 근데 지금 우리는 튀어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피처 편집하셔가지고 이번에 오목으로 해서 오목 반대로 오목으로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거 안에 파여질 거예요. 글자가. 얘는 그 깊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뭐 깊이 뭐 0.3을 안 됐다고 했잖아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어차피 면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하셨으면은 마찬가지 색깔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아까 달라요. 첫 번째 거랑 비교했을 때. 안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릴게요. 여기가 글자가 이제 파여진 이 부분이 수평이 아니고 R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비교를 좀 해주세요. 저장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가시고요. 이제 볼트를 좀 만들 거예요. 볼트는 원래 규격 그런 부품이라 치수가 원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2mm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얘 니은자 형상이죠? 이런 식으로 니은자 형상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얘도 두 개 선 그려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그래서 M3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 부분은 3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대략 6파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6. 3에 6. 그 다음 길이는, 이 길이 값은 한 3mm 정도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3mm 정도.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못다기는요, 여기 앞에 C0.5 주시고요. 여기 앞에 0.5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이렇게 해서 볼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얘도 그 나사산 표시 가셔가지고 M3 만들어주세요, M3. 깊이는 한 3mm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계 나사산 M3 블라인드는 3mm 이렇게 해서 또 나사산 만들어줍니다. 회전에 스케치 가셔가지고요 요거 6mm로 늘리세요. 6mm
그 앞에 있는 요 3mm 있잖아요. 6mm 좀 늘려주시고. 어차피 중간에 와셔가 들어가니까 이게 조립되는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mm 하셔도 될 것 같아. 6mm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회전에 플러스 기어 누르시면은 여기 나사 표시 뜨거든요. 얘를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깊이를 4mm 정도 늘리세요. 3mm 말고 4mm. 나사산 표시는 블라인드 형태에 있는 그 깊이 값을 4mm, 1mm만큼 더 늘려주시고, 이렇게 나사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면 쪽이, 여기 왼쪽이 그 머리 부분에 그 단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 육각형 그려주세요. 육각형. 치수는 대략 좀 만들어보죠. 얼마 나오는지. 한 4 정도 하면 되겠네. 4. 4 정도 육각형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수직구석 주세요. 그래, 완전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육각렌치죠, 이게? 육각렌치로 해가지고 안에 파낼 거예요. 얼마큼 파내? 2.5 정도 파내세요. 스키 종료하시고, 돌출 컷 2.5. 그래서 좀 파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각 렌치 볼트가 완성됐어요. 색깔은, 색깔 넣어주시는데, 얘도 검정색이거든, 색깔은. 근데, 어두운 색깔로 좀 할까요, 그럼? 이런 색깔로 합시다, 그럼. 어두운 색깔로 해서, 저장해 주시고, M3, 그 다음에 다시 5,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M3-5 이렇게 해서 볼트까지 마무리. 자, 다 하셨으면 이제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다시 어셈블리 들어갑니다. 어셈블리 확인. 여기서는 그 볼트 M3짜리 볼트 불러오세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장하시고, 저장은 저장 이름이 중요하죠. 얘는 M3 더하기 와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화면은 그 어셈블리 화면이에요. 어셈블리 화면인데 여기다가 추가로 부품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파트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파트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품 삽입 있잖아요. 부품 삽입에 새 파트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시면 되겠고, 새 파트. 그리고 새 파트 차쌤 새 파트. 그리고 이 와셔가 어디에 조립되냐면 이 볼트의 측벽면에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트의 측벽면 스케치면 잡아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8번 누르시고, 우선 이 볼트 있잖아요. 볼트, 이 튀어나온 볼트보다는 구멍이 커야 돼요. 이렇게 조립이 되니까. 그래서 우선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을 동심에 맞춰 그려주시고, 얘는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 3.3 정도 할게요. M3보다 커야 되니까. 요게 제일 작은 구멍이에요. 첫 번째 구멍.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멍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그 부품도 보시게 되면 4번 부품도 4번 보세요. 부셔라고 만든 거 있죠. 거기에 왜 단면도에 보시면 왼쪽에 크게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경. 그게 몇 파이냐면 14파이에요. 14파이 왼쪽에 14파이고 오른쪽에 작은 구멍이 이제 7.6파이짜리인데 그 14파이보다 작게 원을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3 정도 잡으시면 13. 그러면은 충분히 안에 들어가겠죠. 얘는 13으로 치수 넣어주시고. 그래서 작은 구멍은 3.3. 큰 구멍은 13파이 정도.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린 거죠? 받았을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피처 가세요, 여기 피처, 피처에 돌출. 그 다음에 도형 두 개 잡으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밑에 가운데 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항상. 그리고 두께는 1mm. 두께 1mm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요게 이제 와셔 개념이에요. 자, 끝나셨으면은요, 여기 보면은 피처, 파트 편집 요 기능인데 요거 눌러가지고 종료하시고, 그럼 이게 완성이 됐죠?
근데 주의점이 뭐냐면 얘는 이름이 지금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파트 열기 있잖아요, 여기. 얘 클릭